뭐야? 가구의 이건.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정말 그 지난해를 빛낸 최고의 가수 세 분이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네. 우리 성시경 씨, 장나라 씨, 박효신 씨. 네. 예. 장나라 씨, 뭐 성시경 씨는 자주 뭐 뵀었지만은 예. 박효신 씨 프로그램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 계속 씨가 이 버라이어티 쇼나 그런 종류를 한 번도 안 했다가 네. 얼마 전에 한 번 그 실수로 한번 나갔다가 춤추다 엉덩이로 바뀌기를 하는데 피가 흐르고 있어요, 효신 씨가. 그쵸. 즐기더라고요. 이쇼 프로그램에 네. 예, 딱 걸맞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기획사의 그런 포장에 의해서 잘 참고 있었는데, 나 어떻게 하다가 나가더니 너무 열심히 하면서 네. 약간 재밌어 하는. 다음 주에 가족 허락까지 잡혔대요. 아니, 근데 좀 약간 신기한 게, 장나라 씨 가는 곳엔 성시경 씨가 항상 있고 그러게요. 성시경 씨 가는 곳엔 장나라 씨가 항상 있고 항상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섭외를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 패키지요? 네. 사실 제자리가 저쪽일 거라고 네. 바라고 왔는데 아, 역시나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부담... 박효신 씨를 안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오늘 네. 참 다른 분한테도 참 고맙지만은 성시경 씨한테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오늘. 네. 성시경 씨가 사실 지금 좀 전까지 병원에서 링거 맞고 네. 막 지금 네. 쓰러져 있다가 막 달려온 거거든요. 네, 정신적인 고통이 요즘 많이 심해서요. 네. 병동에 들어갔다 왔었죠.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환자복 입고 왔거든요. 야 패션이네요. 아니, 그, 벗고 하세요, 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헐레벌떡 달려와서 저희가 한 4시간밖에 안 기다렸잖아요. 예. 굉장히 예. 그럼요. 4시간 기다린 게 뭐 어때? 밥도 못 먹고 괜찮더라고요. 예. 와주신 것만 해도 네, 참 너무 감사하고 야 다른 게스트 분들이면은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예. 뭐 좀 기분이 언짢아질 텐데 장나라 씨는 성시경 씨가 늦는다고 하니까 그냥 자면서 느긋하게 예. 기다리신던데요. 새해도 밝았으니까요. 그만 엮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굴비 엮이듯이 항상 같이 다녔거든요. 이제는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새해도 밝았고 네. 뭐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올해만큼, 2003년도만큼은 진짜 난 이런 얘기는 정말 듣고 싶지 않다. 아우 진짜 지긋지긋하니까 이런 얘기는 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 혹시 있어요, 박효신 씨? 저는 소몰이꾼. 소몰이꾼? 네. 제가 다니면 네, 소몰고 다닌다고, 예, 네, 저 노래 부르는데 소몰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 처음에는 되게 그 우렁차 보이고, 네. 뭐, 그래서 좋았는데요. 네, 소름 소리처럼 저도 착하게 되는데. 저는 뭐 그냥 듣기 싫은 말은 없고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준비를 많이 하는. 그럼 이제 이 집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아 그럼 버터 황제 이건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마무리. 뭐를 끝나고 싶어요? 효리 씨는 뭐 정말 2003년도만큼은 네. 이런 얘기 듣고 듣기 싫다. 저는 뭐 같이 MC하는 분이랑 사귄다니 그런 말. 얼토당토한 그런 스캔들이 2003년에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03년에 언니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효리 씨처럼? 스캔들 나고 싶어요? 좀 섹시해지고 싶어요. 스캔들보다는. 지금 자료화면 있을 겁니다. 눈물에 얼굴이 묻는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데뷔곡이 섹시였거든요. 데뷔곡이 섹시였어요. 사실. 진짜 사실. 아니. 보이시하고. 그렇게 등을 까요 한번 네. 뒤돌아서 싹 까는데 그리고 눈빛도 요즘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때 노래할 때는 섹시하게 그랬어요? 그때는 사람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는 언제? 방송하고 예. 컨셉을 바꿨어요.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 성격대로 가야죠. 예. 이게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이렇게 네. 오셨는데 저희 학교 가는 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할까요? 네. 예. 책가방 톡! 첫 질문부터 아주 곤란한 질문을. 좀 강한 질문인 예.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연예계 데뷔까지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롱 키스를 한 적이 있다. 어우, 야. 기준 드시고. 기준이 뭐 몇 분 이상? 기준은 딱히 기준은 없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길었다. 참 길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예, 키스. 그거는 뭐 다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정말 그 사랑하고 긴장하면은 그 찰나도 영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겁. 제가 왜 이러죠? 그것도 롱키스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솔직하게 자기 느낌이 예, 정말 느낌이 길었던. 그랬다면 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 둘, 셋. 자, 과연. 아, 하긴 5분이건 10분이건 박효신 씨한테 계속 짧은 거죠?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였었어요. 네. 네. 누가 안 눌렀는지 솔직히 뭐 여기서 밝히고 싶은데 정말 도서관 집. 예. 도서관에서 키스하고 집에서 키스하고. 뭐라고요? 저도 아니 근데 저도 이성을 알 때부터는요. 연습실하고 학교밖에 없었어요. 네. 연습실에서 하고 학교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잡고 내가 안 눌렀다 하는 분만 눌러요. 자, 내가 안 눌렀다 한 분은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아까 누른 분은 안 누르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봐요. 기계가 잘못했어. 기계가 오래됐어요. 사실 1년 넘게 지금 해피투게더 하면서. 근데 박효신 씨 입술 자체가 네. 그렇죠. 일단 구강 구조가 굉장히 두툼하고 이 키스를 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좋은 감촉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입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입술 두툼하게 하려고 막 주사도 맞고 그런다면서요. 예. 네. 약효가 많이 빠졌네요. 예. 어땠어요? 언제 했어요? 저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네. 처음 사귄 남자친구랑 첫 키스할 때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생각보다 별로였던 게요. 너무나 큰 환상 가지고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영화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영화에선 그게 있잖아요. 컷과 배경음악이랑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명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현실에서의 키스도 배경음악과 막 꽃과 막 이런 분위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요. 첫 키스의 느낌이 굉장히 달콤하고 황홀하고 뭐 이런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성시경 씨는? 저는 정말 달콤하고 황홀했어요. 아, 그래요? 드문 케이스인데. 네. 첫 키스를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나 봐요? 예, 꽤 길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키스를 하고 장소를 옮겨서 더 했어요. 아니 카페에 있었는데 효리 씨는 첫 키스 때 저는 그냥 저도 별 느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보다는 별로. 어디서? 저도 집 앞 담벼락에서. 하여튼 담 조심해야 돼. 담을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이게 전 주택이 아파트화가 되던가 해야지. 근데 키스는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래요.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니 뭐 말은 다들 그렇게 하죠. 네.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은 할 수 없는 게 키스 같아요, 진짜. 그렇죠. 맞아요.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키스를 안 해버릇 해야죠, 저도 이제. 아유. 입이 방정해, 입이 방정. 키스 한번 해보시려니까? 아, 2003년도부터 진짜 무슨 안녕하시렵니까? 이것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연예계 데뷔 후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내 휴대폰에는 여자 연예인 혹은 남자 연예인 전화번호가 10개 이상 저장되어 있다. 이거 솔직하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 연예인의 전화번호가 10개 이상 저장되어 있다. 자, 하나, 둘, 셋! 많을 줄 알았는데 3명밖에 안 되네. 네. 어려? 네. 글쎄요.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는 눌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장나라 씨, 성시경 씨, 이효리 씨 세 분일 것 같아요. 박효신 씨 눌렀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장나라 씨가 의외로 10명이 약간 안 돼서 안 눌렀어요? 한 6명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아, 저장하고. 100명 외우고, 6명 저장시켜놓고. 예, 아, 그렇군요. 아니, 솔직히 몇 명 정도 있어요, 성시경 씨는? 여자 연예인 전화번호.
몰라도 한 30명은 되지 않을까요? 못해도. 근데 저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건다기보다 전화 제가 아는 번호는 다 외워서 걸고요. 예. 전화번호부예요. 오. 그냥. 그니까 별로 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저장만 그냥 되어 예. 있는 거죠. 근데 한 200명까지 다 채웠다가 전화기 잊어버리고. 그럼 바꿔서. 또. 아, 여자 연예인만 200명 정도? 아니요. 친구, 뭐. 연예인 다 해도 200명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호시 씨가 의외로 많네요. 저요? 생각보다. 제가 지금 요즘에는 그 나이 어린 그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저 나올 땐 많이 없어가지고요. 누나들이 혹시나 또 전화번호 몇 번 했지? 그러면은 예,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받고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게요. 누나라서. 누나여가지고요. 그래서 저장돼 있는 거는 저도 10명은 넘는데요. 자주 통화하는 분은 1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누나들이 혹시나 전화번호 뭐니 물어봤어요? 아니 그건 뭐 걔 그냥 동생이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 핑크 핑클에 누구? 아니 핑클일 거예요. 펭클. 지금 펭클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고정이란 걸 처음 같이 해봤었거든요. 예. 예. 아 효리 씨랑. 예. 그때 예. 팀 예. 핑클 해가지고 예. 그때 누나들이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수영 참 드세고 무섭죠. 조심하세요, 박규신 씨. 예. 대기실에서 같이 있는데 그때 핑클이 활동을 할 때였어요. 네. 핑클이라 하면 그 남자들의 그쵸. 영화는 성지죠. 예. 네.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근데 효신이가 웅웅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팽개치고 뛰어가더니 누나! 그러더니 거기서 네 명한테 골고루 이쁨을 받으면서 막 사랑받고 저한테 온 거예요. 사랑받고? 저는 그때 친구도 없었어요. 예. 전 진짜 혼자 어색하게 혼자 앉아있고 저를 내팽개치고 가서 그것도 핑클이라. 예. 그때 제 마음은 야 진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근데 그때 진짜 마음속으로 굉장히 저한테 프라이드였어요. 네, 되게 데뷔 초에 저희랑 같이 프로그램 네. 해가지고 친해졌거든요. 아무도 몰랐을 때였는데요. 되게 애교가 많은 보기보다 누나 누나 저는 누나 그래요? 네. 평소에는 누나 누나 아니 이게 아니래? 평소에 만나면 누나 이래요. 저도 누나랑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 될 예. 거예요. 그냥 한번 저도 동생 시켜주세요. 저희는 효신 씨가 애교가 많아요. 네. 아니 그때 당시만 해도요. 전 핑클이 얘기하는 거는 다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정도였어요? 야 라디오를 하는데요. 그 네일아트라고 하잖아요. 예, 손톱에. 예, 예.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큐빅 붙이고 뭐 그러잖아요. 예. 아 그 얘기했다.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누나한테 천사라고. 이게 자라났대요, 큐빅이. 손톱에서. 손톱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게 네. 저절로 네. 생긴다고? 저는 그거 처음 봤었거든요. 네. 그냥 착각이 될 정도로 누나들이 날개 다 잘랐다고. 아, 자기들이 천사라서 네. 손톱에 저절로 별이 생기고, 네. 날개는 본인들이 직접 가지를 쳤다. 네. 화장실 안 가고. 아, 화장실 안 가고. 나중에 여방 들고 다니는 적 많아요. 미안하다. 네. 지금. 메모리된 남자 연예인들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별 사이 아니에요? 시영이 오빠 거는 그냥 외우고요. 예. 시영이 오빠, 경림 언니는 항상 외우고 다녀요. 그리고 또? 효신 씨. 그래요? 그리고 재원이 오빠. 김재원 혹시 오빠고요. 혹시 원빈 씨 전화번호 몰라요? 사실 저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 버튼을 잡으시고. 나는 솔직히 이거는 자세하게 안 여쭤보겠습니다. 난 솔직히 연예인 중에서 내 번호를 가르쳐주고 싶은 연예인이 있다. 예. 내 번호를 은밀하게 가르쳐주고 싶은 연예인이 솔직히 있다. 자 하나 둘 셋! 아유 누구야? 누나 같이 줄게. 그러면은 가수예요, 탤런트예요, 개그맨. 네? 가수예요, 탤런트예요. 아니면 뭐 영화배우. 영화배우. 네. 저는 가수요. 가수. 효리 언니. 아 진짜로요. 어. 저는 언니가 너무 좋아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니 옆에 붙어 다니면은 저도 왠지 분위기 있고 막 섹시해질 것 같아. 아,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뭐 그냥 지금 조금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전달했잖아요. 전달.